한주에게 줄 선물을 포장했다. 맥슬리브가 아니라 그림 선물인 척 페이크를 주려고 거친 종이에 대충 싸서 유럽 스타일로 포장했다. 유럽을 가본 적은 없다. 점심에 먹을 카레를 해동시키려고 헬스장 가기 전에 밖에 빼놨다. 마이프로틴에서 주문한 보충제가 너무 늦게 와서 요즘에는 운동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단백질바를 사 먹는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주소 입력을 잘못했길래 다른 집에 가서 받아왔다. 운동 후 커피 한 잔 루틴을 끝내고 점심에는 해동된 카레를 다시 끓여서 먹었다. 냉동을 하니까 야채들이 식감이 이상해져서 조금 아쉬웠지. 여전히 맛있었다. 집에 있는 신김치랑 해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바로 배탈이 났다. 최근에 고요의 바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회기의 바다 한편 찍어도 될 정도로 심하게 체했다. 약국에서 소화제를 하나 사서 집으로 왔다. 급하게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냉동실에 있던 거라 상하지도 않았는데 왜 체했을까 검색해보니 그냥 밥 먹는 순간에 한 포인트라도 뭐가 안 맞으면 재수없게 아플 수 있다길래 집에 있는 매실액기스 진하게 한 잔 마시고 푹 쉬다 잤다. 어제까지 죽었다가 살아나서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를 하고 일반식을 시작했다. 어제까지 쫄쫄 굶어서 배가 엄청 고팠다. 재윤이가 새해 선물을 보내줬다. 콘디토리 오븐이라는 곳에서 빵을 보내줬는데 뜯다가 손톱을 다쳤다. 열어보니 반 파운드 케이크가 들어있었는데 커다란 반 모양의 빵이 초콜릿으로 코팅되어 있었다. 내가 원래 마들렌이나 휘낭시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의 파운드 케이크라서 아침에 흰 우유와 진짜 맛있게 먹었다. 안에 진짜 밤이 들어있었는데 향도 너무 좋았다. 재윤이가 적어준 기운나는 쪽지를 모니터 아래 붙여놓고 하루종일 작업을 하다가 코인노래방에 가서 곧 있을 친구의 결혼식 축가를 연습하고 잤다. 금요일 저녁에 서산에 도착해서 육회와 연어로 엄마 동생과 함께 간단하게 야식을 먹고 잔 뒤에 일어나서 베란다에 나가 풍경을 한번 눈에 담았다. 한 5분 동안 멍하니 봤는데 서산의 아침은 항상 아름답다. 6분부터는 지루해서 들어갔다. 아침밥으로 샌드위치와 비빔국수를 먹었다. 맨날 첫날 아침에 비빔국수를 먹는 것 같아서 물국수로 해달라고 했더니 고추장을 새로 샀다고 맛있으니까 그냥 먹으라고 했다. 이전까지는 실제로 맛이 없어서 내가 먹을 때마다 맛없다고 했었는데 고추장을 바꾸니까 진짜 맛있었다. 요즘은 커피 술을 안 마시면 굉장히 몸이 피곤하다. 밥을 먹고 작업을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들었다. 점심은 가리비찜과 굴전을 먹었다. 여수에서 3조개를 주문해서 같이 먹으려 했는데 좀 늦어서 그건 내일 먹기로 했다. 난 해산물과 고기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무조건 고기라 해산물 먹을 때 별 감흥이 없다고 말한다. 굴전이랑 가리비찜 맛있게 먹고 가리비로 낸 육수에 칼국수까지 끓여가지고 너무 감흥이 있게 점심을 해결했다. 밥을 다 먹고 작업을 했는데 이상하게 몸이 너무 무거워서 진짜 안 자는 낮잠을 오랜만에 잤다. 저녁을 먹기 전에 엄마가 굵은 소금 을 갈아달라고 해서 갈았다. 저녁은 육실에서 사온 소고기를 먹었다. 이제 부모님도 여기서 먹는 소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하신다. 아빠는 회사 동료의 집들이가 있어서 우리끼리 저녁을 먹었다. 엄마가 동생 보고 두릅 장아찌 안 먹는다고 한 소리 하길래 꼰대에 대해서 따끔하게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 불같이 효도를 한 뒤에 잤다. 마지막 날 아침은 부대찌개를 먹었다. 계란말이를 안 하고 있길래 내가 해달라고 주문했다. 우리 집에서 부대찌개를 해먹는 건 난생 처음이었는데 다들 그걸 인지하고 있었는지 한마디씩 했다. 생각보다 맛있어서 싹싹 긁어먹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는 과일을 좀 먹었다. 쉬지 않고 먹는 느낌이라 좀 힘들었는데 또 음식이 있으면 들어가긴 한다. 이제는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게 별로 기분 좋지 않다. 술도 음식도 조금씩 적당히 먹는 게 제일 기분 좋다. 닭볶음탕과 달걀 옷 입힌 김밥, 새조개 샤브샤브까지 맛있게 먹은 뒤 서울로 돌아가서 다음 주 계획을 정리 하고 잤다. 서산에서 너무 잘 먹어서 어제와 오늘은 모두 샐러드를 먹기로 했다.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다시 녹음을 진행했다. 점심과 저녁 사이 샐러드와 닭가슴살을 한 번 더 먹고 이어서 작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녹음한 부분 말고 원래 부분을 사용하기로 했다. 항상 고치고 고쳐도 처음 한 게 가장 좋을 때가 되게 많다. 저녁으로 또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먹고 내일 아침 운동 가기 전에 빵을 먹고 싶어서 사러 나왔다. 무화과 간빠뉴가 땡겨서 딱 정해놓고 왔는데 늦어서 그런지 빵이 다 팔려서 다른 곳에 갔다. 쉬운 대로 맛있어 보이는 당근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 쉬고 잤다. 운동을 가기 전 어제 사왔던 당근 케이크를 먹었다. 무화과 깐빠뉴만큼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빵이라 맛있게 먹었다. 운동 후 커피를 한잔 했다. 최근에 미세먼지가 엄청 심했는데 오늘은 하늘이 정말 맑았다. 이런 날은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점심을 먹고 있는 중에 1월 중순에 오기로 했던 맥이 2월 중순까지 밀렸다는 전화를 받고 텐션이 너무 떨어져서 그냥 집에서 작업하기로 했다. 평소 생각 없이 먹는 샐러드도 맛이 없게 느껴졌다. 얼려놨던 떡을 하나 찜기에 쪄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서 기분이 다시 좋아졌다. 오늘은 어제 하던 작업을 이어서 했다. 이번 주는 내 작업할 시간이 많아서 좋다. 점심과 저녁 사이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먹고 다시 작업을 했다. 2월 말 발매될 곡 다음으로 아마 4월 초쯤으로 발매를 예상하고 있는 곡이다. 내일 약속이 있어서 맛있는 걸 먹을 거라 저녁도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먹고 자기 전까지 작업을 쭉 이어서 하다가 잤다.
러브송의 번역을 도와준 준하가 1월 말에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다. 남영동에서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바람 쐴 겸 점심에 미리 나왔다. 북학회 우동을 좋아하는데 근처에 잘하는 곳이 있길래 점심을 먹으러 방문했다. 면도 직접 재면하시고 장인정신이 있는 곳이었다. 우동에 코시가 아주 잘 살아있어서 면도 엄청 쫀득쫀득하고 쯔유도 너무 맛있었다. 반숙한 달걀을 면에 쓱쓱 비벼서 먹으니까 더 고소하고 맛있었다. 새우튀김도 튀김은 바삭하고 살은 가득 차있어서 좋았다. 밥을 먹고 스타벅스에 가서 작업을 좀 하고 준하, 광욱이, 연아를 만나 피자집에 왔다. 그냥 지나가다가 맛있어 보여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비주얼이 좋았다. 연아가 요즘 방향제를 만든다면서 선물로 하나씩 줬는데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 좀 캐보니까 잘못 만들었는데 버리기 아까워서 주는 거라고 했다. 한 판 더 지킨 사이에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연아가 준하를 위해 사온 케이크를 먹었는데 이것도 연아가 제일 잘 먹길래 혹시 네가 먹어보고 싶어서 사온 거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했다. 그렇게 한 판 더 지킨 피자까지 맛있게 먹고 준하와 마지막 인사를 한 뒤에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잤다. 저희 피자 할 도미노스 피자 끝.